후회를 남긴 채 본인은 그 손사래를 치면서 무용하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어서요. 저는 은하철도 999를 타서 끝까지 갔다가 사이보그가 돼서 돌아온 철이가 이름을 바꾼 분이 아닐까. 아주 그 사소하게 쓸데없는 걸 저게 사람의 머리로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도대체 뭘까? 그런데 저번 달쯤에 나온 건가요? 나 그래요. 근데 우리 뭐 거의 헤비메탈만 80% 이상이 만장형님도 저러시는데 이말숙님이 당연하다고 생각은 대오나 ABTV는 보컬이 당연히 바뀌었겠죠? ABTV뿐만이 아니라 오브드라이브 필로조피까지 이말숙님 매년 공연불로 끝나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말숙님께 뭘 전해드리면 기억력이 좋아지니까 잠과 함께 매번 사라지셔서 이 지금 이 노래하신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숱하게 온갖 뭐 모든 밴드 다 할 때 들려드렸고 유용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는 델리 스파이스 곡을 커버한 것도 들려드렸고 콜라보레이션 아니면 뭐 듀엣한 거 이런 것도 다 들려드렸는데 오늘 처음 들으신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이말숙님. 네. 잠은 참 건강이 좋은데 너무 많이 자면은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적당히 내년에는 기억을 좀 해주세요. 엄청 많이 들어오셔놓고 지금 뭐 1, 2년도 아니고 박근홍 씨 노래 거의 다 들려드린 것 같은데 참 여러 밴드를 했죠. 네, 게이트 플라워즈로 시작해서 ABTV 뭐 또 다시 나와서 자신의 밴드 하다가 또 요즘에는 또 원년 멤버끼리 모여갖고 또 게이트 플라워즈도 또 하고 뭐 한 팀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다 데려가고 싶은 그런 목소리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빈스라이크님도 조금 좀 건강이 좋은 거를 드려야겠다. 너무 CD만 듣고 계셔서 가끔가다 기억력이 가물가물하신 것 같아요. 유용환님이 지금
사이보그냐 아니냐 요 논쟁을 이제 불러일으키면서 야 저렇게 기억을 하면 피곤하실 텐데 어쨌든 잘 계시니까 다행이에요. 네. 가끔가다 유용하게 좀 이용을 할게요. 그 머리 좋은 거는 참 좋은 거예요. 연주곡 The Modern Jazz Quartet의 뭐 뭐겠어요? 그냥 Regret 이거는 이제 의문문이 붙었어요. 후회하니 이거거든요. 들어보시죠. 멜로블루님, 뭐 제가 그렇게 매너 없는 짓은 아니에요. 안 해요. 그 유용한님 때문에 저런 기억력은 사이보그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처리도 중간중간에 상상을 하잖아요. 자기가 기계 몸이 된 거.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런 약사의 혼잣말을 사가신 줄 알았더니 그거는 갖고 계셨나? 은하철도 그거고. 다시 보면 재밌죠. 요즘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그냥 웬만하면 다 갖고 있어서 저는요. 예전에는 생계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왜 다 보냐고 하시면은 할 말은 없지만 예전에는 그쪽으로 먹고 살려고 해봤었던 거라 제가 그린 것도 많이 보시고 자랐을걸요. 아마 몇 개는. 여기까지 더 요것도 스포라고 그럴까봐 끝부분 그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읽으셔도 돼요. 근데 좀 충격적이긴 해요. 네. 아 유용한님 오늘 유용했어요. 아파도 기억하시고 야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은데 똑똑한 분을 오랜만에 봐서 깜짝 놀랐어요. 이번엔 오래간만에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왠지 올해도 많이 울고 뭐 그러셨던 기억도 있고 그러실 테니까 요즘에는 예전에는 안 믿었는데 이 나이쯤 되니까 진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나 봐요. 요즘에는 가끔가다가 드라마 보고도 막 울고 어머니 생각나서도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요. 야, 그렇긴 그러는구나. 요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돈 맥글린의 Crying 준비해놨고요. 비지스의 Crying Every Day. Crying Every Day 하면 안 되는데 뭐 행복한 웃음도 울음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두 곡 들어보죠. I was alright for a while. I could smile for a while. But when I saw you last night, you held my hand so tight. When you stopped to say hello, and though you wished me well, you couldn't tell that I'd been crying.
left me standing all alone, alone and c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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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ying. It's hard to understand that the touch of your hand can start me crying. I thought that I was over you, but it's true, so true. I love you even more than I did before. But darling, what can I do? Or you don't love me, and I'll always be crying over you, crying over you. Yes, now you're gone, and from this moment on I'll be c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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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ying. I'm crying, YYH님 그냥 개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직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셨어요. 뭐 유용하니 도대체 뭔지 지금 본인 생각만 하시느라고 원래 말씀님의 특징이긴 한데 그냥 개명을 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훈 이름까지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냥 그쪽으로 밀고 나가실 것 같아요. 네. 개명까지 해주신 말씀님 대단하세요. 이번에는 약간 좀 요 분위기에 맞는 목소리로 우리나라에서 또 고음하면 또 이분이죠. 플라워 고유진의 She's Crying 이어드릴게요.
특유의 분위기로 참 아끼는 감독에게서 많이 사랑을 받았죠. 뭐 밤분위기 딱 어울리는 줄리 크루스의 폴링 오래간만에 들어봤고요. 1부 마무리 엘러나 마일스의 대표곡 블랙벨벳 이 곡으로 마무리하고 2부 넘어갑니다.
해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실장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전화 112로 신고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 안 돼.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인다 보여. 수법이 보이는구나.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어서 오세요. 이른 아침 식당 문을 열고 화구에 불을 붙이며 곰탕집 사장 이용표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누구보다 치열했던 청춘을 보내고 식당으로 자리 잡기까지 고생도 많았지만, 네, 고맙습니다. 용표 씨는 매달 수익의 일부를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혼자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제가 감사드리는 거죠. 친절한 용표 씨처럼 지금 따뜻한 결심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FM 90.7MHz 경인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우진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패션 잡화, 핸드폰, 가전, 가구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신택! 주차장 넓고 럭셔리한 웨딩홀 어디 없을까? 신택! 아직 몰랐어? 오늘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럼 이마트도 있는 신택 갈까? 신택가 도대체 어디야? 어디긴 신도림 테크노마트지.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신도림 테크노마트. 빗드라인 보일러 잘 쓰고 계시죠? 가스비 걱정 없으니까.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니까. 안전하니까. 소비자가 직접 추천하니까. 귀뚜라미 잘 쓰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역시 귀뚜라미. 12월 네플 모범 경성 크리처. 그곳에 인간과 괴물이 있었다. 솔로지옥 시즌 3. 더 화끈해진 솔로 탈출 리얼리티 스위트홈 시즌 2. 3년 만에 귀환. 모든 것이 진화했다. 요즘 네플 모범 넷플릭스. 다우니 삶은 칼치 플러스. 닦고 닦고 또 닦은 수건은 가운데서 냄새가. 그래서 모서리로 닦아요. 새로운 다우니는 삶은 것 같은 탈취 효과로 30번 닦아도 계속 상쾌해. 다우니 삶은 칼치 플러스. 데이터 걱정하지 말고 나랑 여행 갈까. 와이파이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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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좋아. 와이파이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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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좋아. 해외에서 데이터 고플 땐 와이파이 도시락. 요새 침대에서 함께 꿈꾸고 이큐 책상에서 꿈꾸는 요셉의 연말연시 행운 이벤트. 12월 20일부터 한 달간 매장에 오셔서 가구를 구매하는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과 다양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꿈꾸는 요셉.
예리하면서도 화끈하죠. 예, 판테라. 예, 판테라의 You've Got to Belong to It. 참 예전에 일본 콘서트 취재 갔다가 이제 백스테이지로 인터뷰를 하러 갔었는데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들이 탐내는 비싼 음반지를 제가 끼고 있었거든요. 필립 안젤모 악수를 딱 하는데 그 힘을 주면서 음반지를 빼가려고 해서 제가 힘을 꽉 주고 안 뺏겼던, 아이 나쁜 사람 말이야. 돈도 많으면서 남의 끌어먹으려고 그래. 재밌었어요. 이 친구는 그 이후에 또 한국 와서 또 만나고 그랬는데 장단기가 아주 다분한 그런 뭐 멤버들 다 그러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또 경연방송 와서 촬영하고 인터뷰 따가고 그랬었는데 경인방송 그쪽도 경인방송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가끔가다가 뮤지션들이 오다가 갔다가 다시 오고 뭐 이러게 됐었는데 OBS에서 방송되는 게 이제 인천 메탈시티가 가제였는데 헤비메탈을 외치다 이렇게 이름이 확정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그 연휴 기간 동안 토요일 일요일 편성이 됐다 그래요. 거의 한밤 시간하고 거의 겹치긴 하는데 토요일에는 11시 때고 그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뒤에 이제 그 12시 전에는 끝나야 되니까 한 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10시 45분 그렇게 편성이 됐다고 하니까 시간 나시는 분은 예, OBS 다큐멘터리도 같이 틀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려달라고 그러셔서 네, 헤비메탈 메탈화지들이 워낙 좋아하시는 그런 내용들일 것 같아서 인천의 헤비메탈의 뒷역사가 완전히 파헤쳐질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던 오늘 또 우리 또 우리의 메탈. 근데 유럽은 그렇게 방학처럼 휴가를 한다고 자랑을 하시면서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또 자랑을 해놓고 스톡홀리님이 노시느라고 바쁜가 봐요. 아직도 안 나타나니 뭐 이제 짠 하고 나타나실 건가? 독일은 그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유지된다고 이 곡을 신청하시기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목요일 코너 하대인 앱이 시작합니다. 네, 방금 전에 스톡홀름 리니님 귀가 간지러워서 들어오시라고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스톡홀름 리니님 덕분에 뭐 유럽은 쭉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못 구한 컴필레이션 저는 갖고 있지롱 약 올릴 겸 못 구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뭐 흔한데. 하드앤 데뷔 시작은요 도켄이 발표했던 캐롤이에요. 예. 돈도켄은 어떻게 불렀을까 뭐 늘 비슷하게 불렀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타 클로스 커밍 투 타운 도켄 버전으로 준비해놨고요. 바로 그 앨범에서 데인저 데인저 D로 시작하는 또 다른 밴드 골라봤습니다. 노티 노티 크리스마스 도켄과 데인저 데인저 팝메탈 밴드들의 캐롤로 시작합니다.
about it, boy. I didn't get a toy. Santa Claus left nothing underneath my tray. He knows that I've been bad, but being good just ain't my bag. So here's the thing to do if you're just like me. I'll take a ride in an open sleigh. I'll do some kissing underneath the mistletoe. My baby's always been the giving kind, but when she tells me she's my present, then she blows my mind. I can't wait, but I'm gonna unwrap her slow.어떻게 그냥 뭐 다 들으신 건지 세이브는 하신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신 요 컴필레이션 앨범 캐롤 앨범 못 구하셨다고 해서 그 앨범에 들어있는 곡으로 D로 시작하는 도켄에 이어서 데인저 데인저의 너리 너리 크리스마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굉장히 가정적인 스톡홀름 리님이에요. 다음은 핀스라이크님이 오래간만에 뭐 뻔한 선곡이어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를 하긴 했지만 너무 예상을 늘 하게 해주셔갖고 뭐 그렇지만 편해요. 이현석의 왕년에 잘 나갔던 이현석의 아, 이 친구하고는 참 밤새 부분 많이도 놀아봤는데 New Year's Eve 이 곡에 이어서 딱 마침 어마어마한 인천 출신의 대단한 기타리스트의 솔로 앨범 신보가 나왔어요. 지금 음원 사이트는 뭐 외국 사이트 포함해서 전혀 서비스를 안 하고 있고 언젠가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CD로만 들을 수 있는 박창곤이라는 뭐 현재는 이승철의 황제 밴드 마스터고 뭐 유명한 가수는 다 이분한테 세션을 해달라고 하고 예전에 김경호 밴드 기타를 맡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피닉스라는 신보가 나왔는데 아까도 여러분들이 언급하셨던 박근홍 씨도 참여를 했고 예전에 또 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경호도 노래를 했고 이현석 곡이 나오니까 두 곡 다 연주곡이면 비교도 되고 재미도 없을 것 같고 해서 박창곤 씨의 앨범에서는 노래가 들어간 걸로 골라봤어요. 이현석의 연주 뭐 New Year's Eve 이 곡에 이어서는 김경호는 이 공유가 되잖아요. 이현석 씨가 처음에 이제 김경호 씨 1집에서도 거의 대부분 연주해주고 작곡도 해주고 편곡도 해주고 그래서 예, 김경호를 공유로 하면서 이현석과 박창곤의 연주를 들어봐도 좋겠다. 중간에 뭐 그 우리 스님이 잘하시는 한칼 기타는 당연히 나오겠죠. 박창곤 씨도 어마어마한 기타리스트니까 예, 김경호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우정 출연해준 뭐 그런 피처링이 되겠죠. 박창곤의 불사조 피닉스 앨범 중에서는 1번 곡 불사조라는 김경호의 보컬로 만들어진 곡 준비해놨어요. 예, 이현석의 비스라이크님의 신청곡 New Year's Eve에 이어서 박창곤의 신보 중에서 불사조까지 김경호의 보컬로 들어봅니다.
수 없는 말들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앞도 볼 수 없는 눈보라 속에 멀리 마지막 너의 숨소리 다시 날아라 더 높이 날아라 저 멀리 이 세상 끝까지 다시 타올라 뜨겁게 타올라 죽지 않아 너는 불사조 친구가 녹음해서 진짜 잘한다. 제가 늘 대동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엔지니어 중 하나인 사하라의 우정주 씨가 녹음을 담당했기 때문에 아주 멋진 사운드가 나왔죠. 오래간만에. 아, 박창곤 기타 잘 치네. 아직은 국내 그 어떤 외국 사이트에서도 음원 서비스 아직 진행 안 돼서 CD로만 발매된 지 얼마 안 됐고요.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창곤의 새로운 솔로 앨범에 들어가 있는 의리로 참여해준 예, 김경호의 뭐 김경호 밴드에서도 박창호 씨가 많이 또 텔레비전에서도 연주를 많이 해줬죠. 뭐 나는 뭐뭐다 이럴 때도 예, 메탈아재들은 죽지 않아 불사조 딱 어울리는 그런 곡이었고요. 박창호 기타도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오늘의 저승사자 타임으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은 아주 독특한 팀으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역시 뭐 믿고 듣는 메탈의 강국 핀란드의 약간 어두우면서도 핀란드의 좀 민속적인 면까지 담고 있는 트롤이라는 여러분들 아시죠? 뭐 애니메이션으로 등장하고 뭐 요정 중에 하나인데 좀 약간 뭐 도깨비 비슷한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내세워서도 밴드 이름을 만든 것 같아요. 핀 트롤이라는 밴드의 포르센이라는 곡 먼저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은 뭐 겨울의 나라 러시아의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데스코어와 메탈코어 뭐 강력한 사운드를 과시하는 슬로터 투 프리베일 이 밴드의 리더 보컬리스트 알렉스 테러블의 솔로곡인데요. 오늘 들으실 곡은 알렉스의 솔로 둠 슬레이어 제목부터가 또 만만치 않죠. 오늘 먼저 핀란드 밴드 핀트롤의 포르센 그리고 러시아 밴드 슬로트 투 프리베일의 보컬리스트 알렉스 테러블의 솔로곡 둠 슬레이어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립니다.
굉장히 강한 사운드에 목말라 있고 평소에 이렇게 한이 많아서 러시아가 메탈 그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페스티벌 열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예전에 모스코 피스 페스티벌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 볼 수 있었는데 억눌린 게 많은 나라가 오히려 메탈 밴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잘하는 팀도 많고 특유의 러시아 사운드를 들려줬던 슬로트 투 프리베일의 리더 알렉스 테러블의 솔로 곡이었고요. 다음이 이제 스님의 비장의 무기. 이 팀은 이제 스위스 팀이고요. 엘로베이리. 예, 엘로베이티의 이 특징은 곡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때는 멜로딕 데스도 하고 메탈 코어도 하다가도 아까처럼 약간 포크적이면서도 심포닉 메탈 같은 아주 변화무쌍한 스위스도 참 잘하는 팀이 우리가 스위스를 만만하게 늘 보고 있었죠. 몇 팀만 생각했으니까 멋진 혼성 밴드 엘로베이리의 브리드 스님의 신청곡에 이어서 저도 못지않은 네덜란드 팀인데 이 팀은 정말 독특해요. 그래서 새롭게 평론가들이나 매체들이 마녀락, 마녀팝, 위치팝, 위치락이라고 불리는 아니케 쉬린이라는 여성 보컬리스트가 거의 리드하는데 뭐 거의 이분 이미지가 다예요. 밴드 이름까지 쉬는 거 보니까 쉬린이라는 밴드인데 전체적인 사운드의 특징은 실험적인 툴 사운드도 굉장히 이제 많이 참고를 했고 이분은 꼭 나중에 사진 아니케 쉬린의 얼굴을 보셔야 되는데 이미지를 케이트 부시라든지 비옥 비옥에 특히 이제 가면이라든지 의상에 상당히 많이 착안을 해서 스스로 네덜란드의 어떤 마녀 같은 이미지로 뭐 이상하게 머리에다가 쓰고 얼굴에다가 뭐 가면 뒤집어 쓰고 옷도 굉장히 독특하게 입어서 그 화장도 굉장히 좀 독특하게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약간 좀 비주얼한 면도 굉장히 강한 특별한 음악을 합니다. 약간 포크적이면서도 약간은 좀 음산한 약간 케이트 부시와 비옥을 섞어놓은 듯한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면도 있고요. 상당히 대조적이 될 것 같아요. 먼저 루베이리의 브리드 들어보시고요. 네덜란드 밴드 아니케 쉬린이 이끄는 쉬린의 우마이라는 곡까지 이어드릴게요.
Yeah.
락의 세계는 파고들수록 굉장히 다양하죠. 요즘은 굉장히 또 실험적인 밴드도 많이 등장하고, 마무리는 익숙하지만 특이한 경험으로 핀란드의 파워메탈 밴드 소나타 아크티카가 커버한 메탈리카의 Fade to Black 이 곡으로 마무리합니다. 내일도 음악여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Cause nothing more for me, near the end to set me.